안녕하세요, 니키입니다.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꼭이요. 여러분들도 맛을 보시면 트릭이 제일 먼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? 궁금하죠?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알려드릴게요. 이게 제가 처음 보여드린 마술의 비밀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트릭을 보시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. 더 나아가서 에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마술은 트릭이나 손기술을 이용해서 불가능한 현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. 눈앞에서 상식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제가 마술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마술사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트릭에 가려진다는 점이었어요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술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많은 분들이 마술의 트릭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트릭을 알게 됐을 때 에이 저거였어? 시시하네. 별 별거 없네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요. 그럼 지금 바로 동전을 가지고 오셔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해보세요. 바로 성공하셨나요? 아 만약에 성공하셨다면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트릭이 안 보이고 신기하게 잘 됐나요?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없을 거예요. 만약에 계시다면 당신은 호그와트 수성이 팍! 아 진짜 당신은 마술을 배워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마술에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. 대부분의 직업들 뭐 가수나 의사, 판사, 댄스, 무용, 저글러 그리고 화가 등등 대부분의 직업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.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. 하지만 마술은 트릭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인데요. 사실 그 트릭을 마술로서 신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마술사들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트릭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마술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술을 똑같이 신기하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다면 대중들, 즉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와 지식을 갖고 있다면 마술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? 그 마술 자체를 재미없고 식상하고 지루한 게 아니라 마술사들의 실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. 마치 실력이 있는 가수는 유명하지 않아도 그 노래를 우리가 듣는 순간 아, 이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요. 이걸 이제 마술에 접목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마술을 보셨을 때 아, 뭐야 마술 식상하네 재미없네 가 아니라 아 뭐야 저 마술사 마술 못하네 라던가 와 저 마술을 저렇게 응용했다고? 저 내가 하는 트릭이 아닌 것 같은데 와 저 마술사 진짜 대단하다 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동안 마술을 하면서 무조건 트릭은 지켜져야 돼 라고 말하셨던 분들도 아마 지금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거예요. 전 그리고 마술사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마술 밝혀져야 할까요? 아니면 계속 감춰져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마술사들이 그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 남겨주세요. 제가 제 채널에서 이런 마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뤄본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종종 잊을만 할 때쯤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.